자, 어떤 라인업 들고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 윤평국 골키퍼고요. 정준현, 아슐마토프, 이한도, 이웃듬, 박정수, 김준영, 여름, 그리고 김정환, 이익윤, 김주공입니다. 자, 전남도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고요. 이진암, 김건웅, 안셀, 최우진, 김영국, 한찬, 이유연, 그리고 최재현, 브루노, 정재희입니다. 중거리 슛 시도 이런 것이 좋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전반전 휘슬 소리와 함께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오른쪽이 홈팀 광주고요. 왼쪽이 원정팀 전남이 되겠습니다. 축구를 제대로 관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어요. 아, 자, 지금은 너무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 슈팅이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최재현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정재희의 크로스가 제법 날카롭게 올라왔고요. 이 마무리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광주가 공격을 하죠. 열고 들어갑니다. 이희균이에요. 넘어졌고 파울. 자, 광주의 양쪽 측면에 있는 이 어린 선수들이 사실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희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빈티시코가 잘 차긴 잘 찼어요. 아우, 그 회전이 예. 골키퍼가 참 위치를 잡고 있지 않은 한은 막기가 어려웠던 그렇죠. 슈팅이었죠. 여름 페이크 이웃듬 이웃듬입니다. 왼발의 이웃듬, 여름은 페이크였고 이웃듬이 득점을 합니다. 1대0 광주입니다. 광주의 어떤 키커들의 머리싸움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박준혁 선수의 타이밍을 뺏었거든요. 여름 선수의 모션이 박준혁 선수가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웃듬 선수의 왼발이 정확하게 골대 안을 공략했습니다. 중앙에 한찬이 왼쪽 공간, 자,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는 한찬이의 특기죠. 최유진, 최유진의 크로스. 이번에도 역시 최유진 발끝을 거쳐야 그래도 전남 공격이 나오네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아마 데뷔를 하고 있었을 건데 크로스 질도 괜찮아서 지금 전남 선수들은 편하게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빌드업에 큰 자신이 없는데 예. 저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힘들어지고요. 이건 열렸어요. 오른발 슛 뜹니다. 최효진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하지만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최효진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고 있었고 예. 한찬희 선수가 정말 잘 봤죠?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브루노! 브루노! 박스 안쪽! 왼발 슛! 이것이 아우. 뜹니다! 브루노 이건 사실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광주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졌는데 네, 광주 수비가 방금 전에는 빠져드는 반대쪽 선수에게 너무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예. 열어줘서 브루노 선수한테 문이 완전히 열렸거든요. 이런 득점은 사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수의 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가 전남 입장에서는 정말 좀 깊은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추격해야 될 때 추격하지 않으면 오! 실수예요! 자, 이거 카드 색깔 중요한데요. 자, 지금은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고 거기서 이한도의 태클 때문에 브루노가 넘어졌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1대1 찬스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한 득점 기회로 볼 것인지 빨간색 카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빨간색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이번엔 또 적극적으로 덤벼들다가 이한도 선수의 퇴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네. 자, 이것은 빨간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한도 선수가 트래핑 미스인데 다리를 밟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심판은 VAR은 지금은 확인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김영욱 도움닫기 오른발 슛 벽 맞고 위쪽으로 네. 굴절됐습니다. 광주로서 일단 급한 위기는 한번 넘겼고요. 약간만 타이밍이 빨랐다고 하면 한찬희 선수가 더 자신 있게 슈팅으로 갈 수가 있었을 건데 예. 자, 마지막 찬스가 되겠죠. 전남에게는 정재희와 이유연 크로스 뒤쪽 브루노 이번에도 헤딩이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1대0 이웃듬의 득점으로 광주가 앞서가고 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한도가 퇴장당한 상태로 전반 마무리됐습니다.
자, 박진섭 감독이 하프타임에 교체 카드 두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희균과 김준영을 빼고 각각 정용총과 최준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정용청 선수가 좀 공을 많이 소유하면서 그렇죠. 뺏기지 않는 부분을 역할을 해줘야겠죠. 네. 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광주, 오른쪽이 전남입니다. 브루노 오른발 슛! 오! 자, 이 순간적으로 윤평 키퍼가 놓쳤어요. 네, 공이 낮게 깔렸지만은 회전이 굉장히 심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윤평국 선수의 몸을 뚫고 나왔는데요. 한 번씩 기술 있는 슈팅으로 골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공간 패스까지 좋았습니다. 정재희예요. 접어놓고 왼발 슛! 네. 나갑니다. 이런 시도죠. 그렇죠. 이런 시도를 전남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부분이 아쉽네요. 전남. 현재까지는 좀 단조로워요. 네. 자, 이번에 기회예요. 이유현 왼발 슛! 골키퍼 정면이지만 강력한 슈팅 윤평국이 가까스로 쳐냈습니다. 네, 이유현 선수가 모처럼 오버래핑 깊숙하게 들어가서 슈팅까지 한번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도 네네, 이런 네. 시도가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만일 세컨드볼 흘러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또 전남에게 찬스가 될 수 있고 이러다가 이제 실수가 한번 나오면은 전남으로서는 위험해지는 상황인데 김민준이에요. 벌려졌고 밀고 들어가면서 옆쪽으로 빗나가는 슈팅. 이런 최재현이었습니다. 이런 시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괜찮은 공격이 한번 나왔네요. 네. 전남이 공격적으로 우세를 점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짧고 공격수가 끊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슈팅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인식 능력에서 보면 광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렸어요. 자, 박정수가 올라갈 수 있고 전방 쪽에 김주공이 있고 오른쪽 측면에 쫓아가는 김정환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정영청. 김정환. 앞쪽 수비수 두 명. 수비 사이로 돌아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막혔습니다. 어쨌든 슈팅까지 만들어내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광주 그리고 김주공입니다. 축구는 왜 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에서도 괜찮은가? 네. 나는 약간 문제식이 있거든요. 자, 지금 오른쪽 측면 잘 빠졌어요. 김정환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또 접었어요. 김정환 마지막에 태클 PK 찍었습니다. 전남은 치명적인 파울을 했습니다. 안쪽인지 바깥인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의 위치는 박스 아니었던 게 확실하고 예, 정영총 대 박준혁입니다. 정영총 오른발 슛골! 스코어 2대0. 한 명이 모자라지만 광주가 오히려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전남은 정신적 데미지가 곱절이겠어요. 예.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 승부인데 오히려 지금 세기골을 허용하고 패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이 버거워 보이네요. 예. 정영총이 드리블 돌파 시도하지만 끊겼고 중거리 슈팅. 이 중거리 슈팅은 네 땅을 칩니다. 많이 아쉬워하네요. 예, 김민준. 예. 전남은 설사 오늘 경기 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한 골이라도 넣고 광양으로 돌아가야 어떤 그 팀 분위기에 좀 영향이 덜할 것 같은데요. 네. 유고비치 브루노 크로스바 맞고 위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파비아노 감독에게는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전남이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게 감독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예. 좀 생각도 드네요. 극약 처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죠. 그게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가 걸렸고요. 자,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한 명이 모자란 광주FC가 전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금 뭐 광주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정말 승리에 기뻐하는 모습이고 전남 선수들은 많이 침통한 예. 극명하게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경기죠.